얼음이 안 만들어져요? 디스펜서에 물이 나오질 않아요? 삼성 양문형 빌트인 냉장고는 디스펜서 타입, 노 디스펜서 타입이 있습니다. 신규로 입주 또는 이전, 설치를 받은 빌트인 냉장고 사용 도중 얼음이 안 만들어지거나 디스펜서 동작 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싱크대 하단에 위치한 급수 밸브 개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입주 시부터 물과 얼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 밸브를 잠금 상태로 설치합니다. 싱크대 하단에 위치한 급수 밸브가 잠금 상태로 되어 있다면 열림 상태로 변경하신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급수 밸브 열림 상태로 변경 후 표시부에 재빙 아이콘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 얼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하루 정도 경과 후 얼음통에 얼음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